세상 살면서 사람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매일 재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. 예.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있는 뭐 비방이라든지 예. 네. 있으면 비방... 좀 알려 주세요. 아, 아는데 그거 가르쳐 주면은 나 뭐 먹고 살아. 정말 간단하고 최고의 비방이 있는데 내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안 좋은 기운만 없애버리면은 나한테 좋은 기운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거든. 네네.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 몸에 냄새 나는 옷을 내가 입고 있어. 그럼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되는 거야. 똑같은 이치거든. 내가 예를 들어서 되는 노릇이 없어. 일이 잘 안 풀리고 모든 게 잘 안 돼. 집에서건 밖에서건. 간단해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. 가와 만사성이라고. 모든 건 집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거든. 최고의 비법. 이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별표 한 5개, 10개 좀 해놓고 항상 했으면 좋겠어. 자주 했으면 좋겠어. 정말 돈 안 들어. 일단 상가집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서 다 거기가 가는데 그런데 갔다 왔을 때 그렇게 하나씩 따라 들어오거든. 안 좋은 기운들이. 그러면은 간단해. 부엌. 우리가 조왕이라고 그래. 조왕. 신께서 집안에 안 좋은 기운들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시거든. 일반인들은 조왕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신들이 계신 자리에 힘이 없으신 거야.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냄비에다가 이왕이면 손잡이 있는 냄비가 좋아. 그 소금은 이제 김장용 굵은 소금 그걸 갖다 한 주먹 넣고 물을 반 정도만 채워서 펄펄 끓여. 조왕신에서 불을 하면서 소금은 뭐야? 우리가 다 알잖아. 초상집 갔다 오면 뿌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뿌리고 재수 운 붙었다고 또 영업집에서 뿌리고 하는 게 소금이란 말이야. 소금이 그만큼 역할이 큰 거든. 그 소금물을 펄펄 끓여. 그럼 그 끓는 물을 갖다가 이제 불을 끄고 조금 식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안방부터 작은 방, 부엌, 그리고 화장실, 그리고 이제 출입국 문으로 나가서 문에다가 문 밖에다가 좌측에 한 방울, 우측에 한 방울, 가운데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남은 물은 화장실 변기나 아니면 싱크대에다 버리면 돼.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문 들어온 게 그 소금물로 다 깨끗이 걷어져. 그리고 가장 큰 거, 금년에 수험생들이 19살이거든. 갑신생이야. 갑신생들이 요번에 삼재가 또 세게 치고 들어왔거든. 특히나 수험생들 있는 방은 엄마라면은 수시로 정말 집에 안 좋은 기운만 없어져도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 얼마나 간단해. 아 괜히 가르쳐줬나 보다. 응? 알겠습니다. 우리 집도 해야 되겠다. 이거 커 진짜 큰 거야. 네.